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제가 사실은 GV80을 사기 전에 우리가 고민 되게 많이 했었잖아, 이제. 특히 어떤 차 많이 고민했었지? BMW의 X5. 그렇지. 그리고 아우디의 Q8. 저희가 X5는 너무 좀 디자인이 너무 우락부락 남성적이다 그래서 좀 별로 싫어했잖아. 그리고 BM에서 또 BM으로 우리 5시리즈 끌었다가 또 X5 가긴 그러니까. 그게 좀 컸어, 나는.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게 Q8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이 Q8 45TDI. 그러니까 원래 차 가격은 1억이지만 알잖아, 딱 아우디도 할인 맛집인 거. 가격대가요, 그냥 1억 이하, 거의 9천대로 살 수가 있어요. GV80을 거의 8천만 원 주고 샀잖아. 여기다가 1000 다 보태면 이제 요 차를 살 수가 있는 거지. 사실 제가 GV80을 샀을 때도 이제 주위 친구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 8천이나 주고 왜 현대차를 사냐. 그런 얘기 막 하잖아, 주변에서. 이 차 가격도 깜짝 놀리잖아, 현대차가. 그래서 저도 진짜 Q8이 정말 최종 후보군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하지만 저의 그때 목표는 50TDI였는데 Q8 45TDI까지는 이제 조금 성능이 부족해가지고 가격으로 치면은 GV80이나 45TDI나 너무 가격 차이가 안 나서요. 제가 GV80을 월 한 100 초반씩 내고 있는데 그 같은 조건으로 Q8을 하면은 월 한 120 정도밖에 안 내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니까 차이가 거의 안 느껴지지. 그렇지? 갑자기 그 후회하는 눈빛 뭐야? 아니. 참고로 오늘 이 차는 그 아우디 태안모터스 한강대로 지점 아우디 Q8 45TDI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운전을 한번 해보고, 제가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차기 때문에 진짜 이거를 1박 2일이나 운전을 하면서 좀 느낀 점이나 이따가 내려서 또 GV80을 또 디자인 비교를 안 해놓을 수가 없잖아. GV80이 디자인이 이쁠까? Q8이 이쁠까? 얼핏 봤을 땐 어땠어? 느낌이 좀 다른데 둘 다 예쁘긴 예뻐. 그치? 앞모습이 누가 더 이쁘냐? 뒷모습이 누가 더 이쁘냐? 아까 뒷모습 보면서 내가 쫓아봤는데 뒷모습이 얘가 진짜 예쁘긴 예쁘더라. 그치? 뒷모습이 대박이긴 하잖아. 마력대가 이게 이제 230마력대. 우리 GV80 2.5가 몇 마력대인지 알아? 응. 얼마? 300마력대. 지금 공부 좀 했는데? Q8 같은 경우는 일단 묵직함이 차원이 다르긴 하다. 45TDI의 뭐 단점으로 뽑자면 에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려면 50TDI로 넘어가야 돼요. 1500 정도를 더 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것도 또 할인받은 거의 1억 초반에 살 수 있으니까 할인 맞지? 그리고요, 얘는 완전 쿠페형처럼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딱딱 꺾이기 때문에 머리 공간도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처음에 탔을 때 이거 쿠페형인지 몰랐다, 난 얘기 안 하셨어요. 아, 그래? 누구 형인 줄 알았어? 우리 형? 자, 이제 다이나믹 모드로 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 차가 이제 진짜로 가장 아쉬운 점, 터브렉이 엄청 심해. 그래서 딱 밟을 때 보시면은 띵, 이렇게. 그때 우리 A7 할 때 느껴봤었지. 이 차가 최고 좀 아쉬운 점은 터브렉이 너무 심하다. 제대로 된 다이나믹을 느끼고 싶으면은 저는 이제 50TDI를 추천을 드려요. 네, 50TDI도 마찬가지로 터브렉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U턴을 한번 해서 밟아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얘도 2차선 중간까지는 돌아, 이렇게. 왜냐하면은 아우디 Q8 같은 경우가 이제 60km 이하에서는 뒷바퀴 조향이 5도가 돌아가고 60km 이상에서 2도 정도 돌아간다 그래요. 근데 보통 60km 이상 할 일이 없지, 유턴. 그렇지, 없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 같은 경우는 좁은 막 이제 주차장길이나 그리고 좁은 골목 이런 유턴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할 때 유턴할 때 좀 편하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섹시함을 갖춰야 돼. 실용성도 있어야 돼. 캠핑도 가야 돼, 그치? 짐도 많이 실어야 돼. 어디 가서 차 이쁘다고 자랑도 들어야 돼.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내가 1억 이하, 1억 이하에서 고르라면 정말 대안이 뭐가 있을까? GV80. 그렇지, GV80. 그리고 GLE. GLE는 못 사, 비싸서.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Q8 정도밖에 없어. 당연히 X6나 GLE 쿠페는요, 돈 더 줘야 돼요, 훨씬 요거보다. 왜냐면은 할인을 해도 1억이 넘고, 그 다음에 벤츠 같은 경우는 애초에 또 할인이 없으니까. X5. X5는 섹시가 빠졌잖아. 아, 이거 뭐 그게 섹시하다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지. 난 원래 터프가이를 좋아해. 이러면 섹시한 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이런 쿠페형을 좋아하니까. 하지만 뭐 아쉬운 이런 내비화면 어때? 내비는 못 쓴다고. 이거 내가 손으로 그려도 되겠는데? 거의 뭐 지금 요즘 좀 최첨단 시대에 거의 다 모든 게 막 3D로 구현되고 이런 시대에 요 내비는 많이 아쉽다. 그리고 얘 이제 그나마 다른 제가 아우디 욕하던 거와는 이제 장점을 하나 뽑자면은 요즘 나온 아우디 차들이 그렇게 수납 공간이 없어. 근데 얘는 여기 요 밑에 공간이 있는 거, 수납 공간. 요 공간이 뭐 쓸데 있냐 없냐 이런 얘기 하지만 여기다 물건 엄청 많이 놓을 수 있는 거야, 이제. 고속도로에서 뭘 받아도 여기다 놓을 수 있고, 잠깐 뭐 이렇게 가볍게 놓을 수 있는. 여러분, 요 공간 있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진짜 이 공간들 없으면 어디다 놔야 되지? 자기가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다. 자, 이
프레임리스 도어라서 이 매력이 있네. 어때? 스포츠카에서 내리는 것 같지 않아? 아, 너무 예뻐. 그치? 이 개방감이 좀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이 섹시함이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중 도어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프레임리스 도어들은 보통 이중으로 많이 해놓더라고요, 소음 때문에. 하지만 우리 GV80 함께 열리는 아, 이것도 좋아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 이제 이 두 차량을 한번 보고 갈등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고민이신 분들, 제가 아주 낱낱하게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조선의 벤틀리, 저희가 갖고 있는 GV80과 우리 서민의 우루스, 람보르기니, QA, 이 디자인만 봐서는 어떤 것 같아? 둘 다 너무 예쁜데? 그치? 되게 와이드하고 둘 다 예쁘지? 각자의 다른 매력을 갖고 있지 않아? 얘는 약간 볼륨감 있는 스타일인 것 같고, 얘는 어때? 얘는 단정한 수트를 입은 섹시남? 그치? 진짜 수트를 되게 섹시하게 입은 것 같아. 얘도 이뻐요. 얘도 이쁜데 솔직히 전면 디자인은 여러분 어떤 게 더 이쁩니까? 우루스입니까? 벤틀리입니까? 계속 그리고 이제 좀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디젤이잖아요. 그래서 달달달달달달 소리가 나고 얘는 이런 소리가 나요. 근데 실내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뭐 크진 않아요. QA 같은 경우는 이 차 자체가 좀 이렇게 무게중심이 밑으로 쏠려 있는 디자인이잖아요. 차가 더 얘보다 와이드해 보이는 게 있어요, GV80보다. 가까이 두 개를 붙여놓고 보니까 와이드함이 비슷한데 독단적으로 얘만 보면 얘가 더 와이드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캐릭터 라인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진 느낌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섹시한 수트를 입고 있는 것 같다, 요런 부분 때문에요. 아우디는 밤에 봤을 때가 진짜 훨씬 이뻐요, 낮보다도. 맞아. 이 눈만 딱 보이거든요. 다른 디자인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러면은 우와, 저 차 뭐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GV80 라이트는 이제 근데 이것도 안 이쁜 건 아닌데 아우디 옆에 세워놓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네. 눈이 너무, 그러니까 아우디 때문에 좀 죽어버리는 눈빛 있잖아. 잠깐 비켜주세요. 알았어요. 이 눈 좀 봐봐. 쟤는 마스카라가 밑으로 좀 번졌네, 아우디는. 그치? 그리고 얘는 정말 쌍꺼풀 없는 섹시한 눈. 우리가 요즘에 SUV를 찾을 때 이제는 너무 실용성만 갖고 찾나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즘 찾는 게 뭐죠? 일단 디자인도 예뻐야 되고. 그렇지. 차도 잘 나가야 되고. 그리고 차박할 것도 아니지만 차박도 돼야 돼. 맞아. 캠핑 한 번도 안 갈 거지만 캠핑도 돼야 돼.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지만. 그리고 이뻐야 돼요. 근데 이 차가 제가 왜 칭찬을 했냐면은 GL이 쿠페나 X6 같은 건 여기서 너무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놓는 공간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고요. 이 뒷문 있잖아요. 이 뒷문이 정말 다락반 쪽문 같거든요. 너무 작아서. 이 차는 디자인도 살리고 공간까지 살리려고 가다가 떨어져요. 얘도 쿠페형 차지만 걔네들처럼 급격하게 꺾이는 쿠페형이 아니어서 뒷좌석 공간이, 머리 공간이 훨씬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직선을 살린 디자인 너무 이쁘지 않아? 제가 아까 운전하면서 좀 단점들을 몇 개 얘기했는데 그게 모두 상쇄가 되는 디자인이에요. 이 날렵한 캐릭터 라인 하면, 그리고 이 문짝 라인을 보시면은 진짜 이 하나가 된 모습이잖아요. 이게 그냥 하나의 통 유리같이 돼 있어요. 가장 아쉬운 점을 뽑자면은 이제 여기 휠 디자인인데 이게 50TDI가 진짜 21인치로 죽거든요, 아주. 근데 얘는 45TDI라서 20인치라 요게 좀 아쉬운데요. 타이어 자체가 좀 구하기 힘들다 그래요. 특히 4계절용은 뭐 한 짝에 70-80만 원 한다며. 그러니까 얘는 타이어 관리 진짜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때? QA보다 GV80 옆모습 보니까 어때? 그 이 창문 라인이 QA는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뚝 이런 느낌이고 얘는 위로 올라왔네. 그치? 여기가 얘는 마스카라를 이렇게 올렸지. 그리고 쟤는 이렇게 내렸고. 요 뒷부분 차이가 좀 다르고요. 근데 여기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치? 여기 가다가 좀 떨어진 느낌? 얘는 그래도 좀 더 정통 SUV 느낌 내려고 했다면은 QA에서 좀 더 쿠페형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라 GV80은 좀 더 실용성을 좀 두고 만들었고 QA 또 실용성을 두려고 노력은 했지만 좀 더 쿠페형에 가깝다. 사실 근데 옆모습은 QA이 더 이쁘지. 오늘 비교하기 너무 좋은 게 우리도 이때를 대비해서 20인치로 옵션을 넣은 거야. 근데 이거 리뷰하려고 내가 20인치로 넣은 거야. 아, 그랬구나. 21인치로 넣었으면 내가 또 이거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 디자인도 안 이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위에 급이 너무 이제 멋있어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아까 저거 50TDI 휠로 가잖아요, 21인치. 그럼 얘 상대가 안 돼요. 하지만 저 45TDI 휠은 이랑 비교를 하니까 그래도 견줄만은 하네요. 근데 이 차 너무 디자인이 형제차 같지 않아? 생각보다 좀 라인들이 좀 비슷한데? 비슷해? 네. 여러분, 이제부터 확연한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아우디 Q8는요 뒤통수 운동만 했나봐요. 이 섹시함이 보시죠. 이거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 진짜? 지금 앞모습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였으면 강변북로를 운전하면서도요 어쩌다 Q8 뒷모습 한 번씩 마주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와, 정말 이쁘다. 맞아. 이거는 도로 위에 나만 자동차다. 정말 나는 이 섹시함, 이 뒷모습을 위해 태어났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뒷모습이 이뻐요. 이제 GV80도 좀 도로에 많이 늘어나면서 나랑 똑같은 차네? 이 느낌이었다면 얘는 와, 저걸 한번 사볼 걸 그랬고. 진짜 GV80 사기 전에 QA도 진짜 내가 이제 1,000만 원짜리 때문에 안 골랐는데
그냥 큐잇을 할걸.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뒷모습이에요. 진짜 저런 일자 라인이 대세긴 하다. 그리고 현존하는 쿠페형 SUV 디자인 뒷모습 중에서 1등. 2등이 한 X6? 얘는 여러분 카이엔보다 이뻐요. 이거는 진짜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악플을 다셔도 돼요. 이거는 실물로 보셔야 돼요. 얘 못 이깁니다, 뒷모습. 내 것도 깜빡이 켜줘야지. 얘도 켜줘? 오른쪽으로. 어때? 얘는 그냥 다 움직이는구나. 반짝반짝. 얘 뒷모습이랑 우리 QA 뒷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무조건 여기만 이뻐야 되는 게 아니라 뒤통수도 이뻐야 되잖아. 얘는 자기 뒤통수랑 똑같다. 응? 왜? 절벽. 절벽이고요. Q8을 보시면은 되게 이쁜 뒤통수 알지? Q8은 삭발에도 잘 어울리는 머리고 다시 GV80은 삭발하면 큰일 나는 머리, 드라이 기질 잘해야 되는 머리예요. 안 이쁜 거는 아닌데 Q8 옆에 세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차종이 고민이신 분들은 요 뒷모습 디자인도 한번 잘 봐주세요. 미안하다 GV80. Q8이 너무 이쁘다. 나 여기 트렁크 궁금해. 트렁크? 정말? 사실 트렁크 공간은 이제 어차피 쿠페형 자동차라서 뭐 이렇게 넓은 편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여기까지 다 이제 열리는 시스템이어서 물건 넣고 뺄 때가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캠핑으로 가서 여기 걸쳐 앉거나 이러기엔 불편할 것 같고. 자, 근데 다른 채널처럼 여기서 막 요가도 좀 하고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가 해야지 재밌지. 명상이라도 하던가 여기 앉아서. 명상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라도 하나 해야 우리도 이거 썸네일로 쓸 거 아니야. 그럼 그런 날이 오겠죠? 한 번쯤 출연해서. 근데 뭐 트렁크 공간은 뭐 아쉽지는 않은데요. 쿠페형 치고는 뭐 나쁘지 않게 뽑았다. 요것도 결국 캠핑은 가능하다. 왜냐, 이 차를 사면서 캠핑 같은 걸 다 고려하기 때문에. 우리도 캠핑 가지도 않을 거면서 이런 거 엄청 따지고, 그치? 제가 가장 칭찬한 부분이 요거예요. 진짜 이 광활한 공간. 아시겠지만 X6랑 G1이 쿠페 찍을 때 항상 얘기해요. 아 진짜 너무 싫다. 정말 답답하거든요. 이거 문 열고 들어올 때도 힘들고. 완전 꺾이는 쿠페형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 공간도 여유가 있고 특히 다리 공간이 대박이에요. 진짜 넓어요, 다리 공간이. 맞아. 와, 말이 안 되게 넓고요. 보이시나요? 이 공간들? 제가 이래서 Q8을 최종 후보로 남겨놓던 거거든요. 특히 X5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의자 뒤로도 안 가요. 이거는 의자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X5, X6는 이게 안 움직여요. 나 이거 좋아. 등받이가 완전 일자예요. GV80은 죽어. 그것도 좋긴 좋아. GV80도 엄청 누워요. 여기도 다 햅틱식이네. 여러분 여기도 다 햅틱이야. 여기는 좀 누르는 감성이 조금 적은데? 여기가 이제 하이그로시들이 좀 많아서 한번 닦을 때 이거 아주 고생 좀 하겠어요. 쿠페형인데 비해서 시야가 되게 좋아요. 뒷좌석 사람들도. 많이 가리는 게 아니고요. 야, 이거 1박 2일 동안 타보니까 진짜 이게 좀 탐나는데? 할인도 세고 50TDI면 만약에 이 차가 좀 궁금하시고 QA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까 그 태안모터스 한강대로점 연락 주십시오. 거기서 어떤 차를 막 빌려줄 거야 할 때 저는 그냥 고민도 안 하고 QA 달라 그랬거든요. 진짜 한 번 더 제대로 타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되잖아. 그럼 거의 미친놈이잖아 이제. 그치? 네네. 차 또 바꾸면 미친놈이잖아. 네네. 또라이 같은 짓 하지 말자. 네네. 자, 우리 애징의 GV80. GV80 같은 경우는 진짜 가장 좋은 점이 옵션이죠. 국산차의 옵션이라든지 공간감 그런 거를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방지턱 넘을 때 요철 넘을 때 그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는데 또 공간감 하나만큼은 이거는 정통 SUV이기 때문에 그냥 넓어요. 그렇다니까 아까 Q8 같은 경우가 쿠페형인데 진짜 잘 뽑은 거예요, 공간을. 원래 저건 정통 SUV에서 나올 수 있는 뒷공간이거든요. 근데 저게 쿠페형에서 저런 뒷공간이 나왔다는 거는 아 저건 진짜 공간을 잘 뽑긴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저거를 계속 최종 후보자로 뽑았던 거거든요. 이게 할인을 많이 하니까 후회가 되는 건 사실 맞습니다. 왜냐면은 디자인이건 공간이건 뭐건 가장 많이 하는 건 운전인데 그 주행 성능이라든지 묵직하게 깔아주고 가는 힘 그리고 이 핸들의 무거움 고속주행 안정성 이런 걸 다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 아직은 국산차가 외제차를 좀 따라오기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디자인에 이런 성능에 1억 이하를 고르라고 하면은 사실 선택지가 많이 없어요. 아, 난 돈이 많어. 1억 이상 살 거야. 그럼 많죠. 요거 최상위 모델로 가도 되죠. 55 TFSI에도 있고, 가솔린 모델, 50TDI도 있고, SQ8이나 이런 거는 이미 이제 다 팔렸다고는 하지만, 제가 이 차를 오늘 한 번 더 타보니까 진짜, 아, 저거 아직 거의 40개월 남았는데, 맞나? 저걸 기다리면 이거 이제 나중에 전기차로 나오겠지? 이쁜 디자인도 잡고, 할인까지 해서 괜찮은 가격하고 성능, 그다음에 공간감 여러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이제 아우디 Q8을 해봤는데요. 이거 지금 고민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제네시스도 고민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가격대에서 이 고민이신 분들은 꼭 이 영상을 보고 진짜 좋은 결정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오늘 빌려온 그 아우디 태안모터스 한강대로점 거의 많이 찾아주세요. 거기서 오늘 또 1박 2일이나 빌려줘가지고 오늘 좋은 리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좋은 아우디 차량이 있으면 또 다시 한번 끌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벌이었습니다.